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자폭, 자백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국정 쇄신 방안으로 휴대폰 교체와 골프 연습을 내놓았습니다. 어이가 없지만 음주보다는 골프가 낫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따르면 그간 국정 난맥상은 자신이나 배우자 김건희 때문이 아니라 휴대폰을 프로토콜, 즉 의전대로 사용하지 않아서랍니다. 2021년 정치 입문 후 대통령 휴대폰으로 김건희 씨가 문자를 대신 보낸 것을 순진해서 그랬다거나 지지해준 사람에게 고맙다고 답해야 한다고 했다고 미담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라고 이 기이한 부부 행태가 달라졌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지켰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국정 최고 최종 책임자입니다. 대통령 휴대폰에는 최고 수준의 기밀을 담은 메시지와 문자, 통화 등이 들어 있습니다. 비밀 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민간인 신분의 김건희 씨가 이 휴대폰을 들여다본 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만일 그 내용을 보고 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답변을 대신 보냈다면 그게 국정농단입니다. 최순실 씨는 자격 없이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관여했다가 국정농단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증거인멸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온갖 의혹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두 사람의 휴대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휴대폰은 최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증거입니다.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네 차례나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잦은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 공천 등 당무 개입도 대통령 부부의 전화를 통해 전개되었습니다. 만일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폐기하거나 초기화한다면 이는 국정 쇄신이 아니라 증거인멸입니다. 일국의 대통령과 배우자가 자기 휴대폰을 망치로 깨거나 물에 담가 망가뜨렸을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그간 행적으로 보아 그랬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은 즉각 이 두 부부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소출을 받지 않지만 배우자 김건희 씨는 민간인이므로 수사 대상입니다. 게다가 이제부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미 제출도 문제없는 것 아니겠습니까?